장례식 치르고 바로 하는 집이 있고 또 3호제 날 하는 사람 있어. 3호제. 그리고 또 49제 하는 사람 있어. 예. 그것까지는 돼요. 100일 때 해도 상관없어. 근데 100일 지나서는 진우기가 되는 게 아니지. 그때는 이제 조상꽃이라고 생각해야지. 3호제 날 해주는 게 최고 좋아요. 집안에 풍파도 없고 줄초상이 안 나쳤지. 그리고 상문이 진상문 들었던 것도 다 풀릴 수가 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잘 지내셨죠? 네네. 선생님, 이 부속에는 진옥이 꽃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이 진옥이 꽃이 일단 뭘까요? 사실 진옥이나 자리거지 같은 거는 금방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사람. 지금 요새 부속에서 나도는 이야기는 뭐 사한영혼에 대해서 또 진옥이 꽃이라도 돼? 그거는 조상꽃이라고 말을 해야지. 차라리 선두제라고. 그렇다면, 네. 뭐 부모님이든, 네. 가족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진옥꽃을 꼭 해야 될까요? 꼭 해주면 좋죠. 꼭 해야지. 있어서 해주면 좋지. 왜냐하면, 옛날 이야기로 보면은, 저승사자가 셋이란 말이야. 둘은 남자, 하나는 여자. 그리고 옛날에 철줄로 다 묶어서 간다 그러잖아. 네. 세사슬을 묶어간 거를 풀어줘야 되잖아. 누가 풀어야 되겠어?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우리 암흑의 성의 암흑의 이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오늘 세상을 떠났어. 그러니까 저 세상을 가야 돼. 좋은 데를 왕생을 시켜달라고. 좋은 데를 인도해달라는 뜻이야. 그리고 또 묶인 거를 전부 다 풀어가라 그랬지. 길 갈라 가라 그랬잖아. 좋은 길로 좋게 가시라고 해드려야 되는 건 맞아요. 돌아가신 지 3일 그냥 장례식 치르고 바로 하는 집이 있고 또 3호제 날 하는 사람 있어. 3호제. 그리고 또 49제 하는 사람 있어. 그것까지는 돼요. 100일 때 해도 상관없어. 근데 100일 지나서는 진우기가 되는 게 아니지. 그때는 이제 조상꽃이라고 생각해야지. 근데, 그런데 이건 도대체 요새 얘기 들어보면 뭐 7, 8년 되고 뭐 10년 거리 된 사람도 진우기 해야 된다. 또 뭐 할머니 진우기 해야 된다고 다시 또 굳혀놓고 하다 말고 뭐 진우기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지라더라고. 저희 집 저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야, 이거는. 네. 난 처음 듣는 소리야. 네. 근데 저는 그래요. 진옥이 꼭 해주면 좋지. 담은 얼마라도 있을 때 조금이라도 지어서라도 좋아요. 꼭 크게만 안 하셔도. 집안에 풍파도 없고 줄초상이 안 나쳤지. 그리고 상문이 진상문 들었던 것도 다 풀릴 수가 있고. 그래서 하는 거가 좋죠.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일반인들이 네. 이제 뭐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뭐 3일 후, 뭐 5일 후, 뭐 49일 후 네. 이렇게 있잖아요. 네. 언제 후에 진옥이를 하는 3일 후에. 3일 후에. 3호제 날 해주는 게 최고 좋아요. 3호제 날 해주게 되면 모든 걸 상문도 풀어갈 수가 있고 모든 애군도 또 나쁜 사람들 지금은 산소가 없지만 산소가 없기 때문에 더 탈 수가 있어. 왜냐면 요새는 유월함을 들고 다니잖아.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 보잖아. 옛날에는 산소에다 딱 묻으면 고마이지만 지금은 유월함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해주면 좋죠. 제가 언제 보니까 어느 스님이 뭐 화장한 사람들은 그런 거 해줄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제사 지낼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 화장했다 해서 그 사람이라는 게 죽은 영혼이 없진 않거든요. 영혼은 다 있으니까. 육신은 없어도 영혼이잖아. 육신이 없어도 뼈라도 남아있잖아. 옛날 말에 진우기 할 때 이제 흔히 말하기엔 만약에 매장을 했으면 이제 저희들 이제 청백 끝에 나오는 소리예요. 살은 썩어서 물이 되고 뼈는 썩어서 흙이 된다는 말 있잖아. 그런 거 있듯이 뭐든지 썩으면은 썩어야 되는데 썩질 않고 이미 벌써 뼈만 갖다 놓은 상태니까 지금도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한이 사람은 일평생 살아면서 죄를 많이 졌잖아. 네. 한도 많고. 그러니까 저승에 가서 재판을 똑바로 받으라고. 사실 자손들이 해주면 좋죠. 그러니까 고인 되고 나서 3일 후에? 그렇죠. 저승이 가다. 3일 후에 하는 게 좋은 거죠. 예, 여러분들 진옥이는 딱 3호제 날 하는 게 최고 좋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